BHAK는 정상화 윤영근, 원수열 3인의 작가에 주목한다. Perpetual Reflection은 고향을 떠난 그리움을 동양적 정신으로 끊임없이 풀어낸 거장들의 이야기다. 정상화의 작품 세계는 끝없는 연구와 고민의 연속이다. 그는 195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앵포르멜 경향의 표현주의적 추상 작업을 하였다. 이후 단색조 추상으로 변화를 시도했으며 1970년대부터 현재의 그를 대변하는 단색조 격자형 화면 구조가 자리 잡았다. 캔버스 비우기와 채우기를 반복하여 작업하는 그는 현재까지도 한국 현대미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작가로 평가된다. 윤영근은 단색화 흐름을 선도한 세계적 작가이다. 천지문으로 명명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하늘을 뜻하는 청색, 땅의 색 암갈색을 섞은 오묘한 검정색으로 완성시킨다. 무의자연, 무라일체, 같은 동양적 정신주의가 지배적인 윤영근의 화폭에는 옛 선비 정신이 느껴진다. 윤영근은 커다란 붓을 반복적으로 찍어내려가는 묵직함으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강렬한 붓터치와 흑백의 대비가 휘몰아치는 원수열의 작품은 긴장감의 절정을 보여준다.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날 시계를 보니 3년이 지나 있었다 라고 밝힐 정도로 원수열의 작품은 자신의 위력과 물감의 고요한 범람에 매료되었다가 극도로 고요한 상태로 다시금 돌아가기까지의 무아지경 상태를 담고 있다. 두껍게 덮인 흰 물감 위에 규칙적인 듯 불규칙적인 듯 얽히고 튀겨 있는 검정 물감은 붓과 몸이 하나 된 몸짓과 같아 보인다. 정상화, 윤영근, 원수열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노동과 작업에 대한 성찰은 예술이 끊어지는 선이 아닌 무한한 원이 되도록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단순하기에 모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지만 그 울림은 부도리표처럼 돌고 돌아 오랫도록 맴돌고 기억된다. 이 작품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주 거친 그 붓자국에 그거를 사용을 하지만은 좀 더 섬세하고 이렇게 뭡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에다가 깊이 좀 빠져 있다고 할까요? 알록달록하고 빛깔이 곱고 뭐 이게 아름답다고나 생각하네. 진리에 사는 거. 진리의 생명을 거는 것, 그 인간이 가장 아름다워요. 진실한 사람은 착하게 돼 있고, 진실하고 착한 사람은 아름답게 돼 있어요. 내 면세기가 그렇군요.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발을 멈추고 보는 데 대한 느낌, 생각을 내 그림에 든다면 내 그림은 완전히 성공한 거다.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보고. 그 느낌은 그대로 끝이야. 생활 속에서 언젠가 본 사람으로 통해서 내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좋은 거야.